오늘 여기 여러분들 와주신 거 다 환영합니다. 예, 박수! 예, 박수라 치고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죠. 어떤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실래요? 10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보다 싸우고 헤어져 있었던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네요.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남편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술에 의지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행동도 거칠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겨버리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만에 결혼 생활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혼을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남편은 술에 의지하며 폐인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신거부를 해놓고 연락을 차단해놓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찾아와서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저희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의 가족들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예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해야겠다 싶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곧 결혼하니 전 남편 단념시키라고요. 재결합 생각은 없지만 전 남편이 걱정이 됩니다. 폐인처럼 지내는 데는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요. 죄책감도 들고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혼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혼한 사실을 오픈하는 게 두려워서 지금까지도 지인들과 연락 두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도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만나는 친구도 별로 없고 주말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하고 싶기는 한데 두렵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저도 전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러다가 제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짐을 싸서 막무가내로 집을 나오는 바람에 충분한 대화도 없었는데 그래서 정리가 안 된 건지 전 남편을 만나서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이혼이라는 꼬리표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번듯하고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도 다시 하고 싶고요. 하지만 현실은 30대 중반의 중소기업의 대리, 월급도 짓고리에 임대주택에 살면서 취미도 특기도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연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이거는 진로긴 진로인데 특정한 직업이 아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는 거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라는 게 뭘까요? 이분에게 있어서 시작이라는 게 다시 결혼하는 것? 재결합이요? 이분이 재결합을 한다. 재결합이라는 게 이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 전 남편이랑 다시 재결합한다? 이분이 사실은 프로파일을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프로파일이 작게 나와 있는데 에이전트거든요. 에이전트인데 셀프 만빵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분이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거는 내 자신이 얼마나 번듯하고 또 내 나름대로 나를 더 멋있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분한테 재결합이라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거에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연애의 연장.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연애의 연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애의 연장의 결과는 뭐 나는 지금
나도 사실은 이혼녀라는 이 레테를 가졌고,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내 인생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라는 부분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 남편은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는 전 남편은 고려하지 않는데 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사연을 보냈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재결합 생각은 없지만 전 남편이 걱정이 됩니다. 폐인처럼 지내는 데는 저희 책임도 있을까요? 죄책감도 들고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전데요. 저는 네. 그 다른 사람을 제가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 상대방이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상대방이 그러면 이 남편이 그 다른 여자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게 좀 미안해요. 내가 없었으면 이 남자는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나 생각은 전혀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상상이고 생각이고, 또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생각할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자꾸 피해처럼 지내고 자기 일도 못하고 있고 그러는 게 너무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제 꼴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그거는 이 전 남편이 본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마치 이런 거죠.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폐인처럼 살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있으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내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내가 애를 제대로 못 키웠구나 라는 부모로서 가지는 그런 책임감이죠. 그랬을 때 10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신 이분이 에이전트로서 이 연애를 했을 때 그 남편은 본인이 돌봐줘야 되는 사람으로 아마 이 남편과 본인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돌봐주는 애가 마치 엄마 말 잘 듣고 할 때는 내가 돌봐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폭력적으로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뭐 예를 들면 술에 빠지면 더 이 망나니 같은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 내 자식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라는 심정으로 얼마든지 거기에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연 주신 분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망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집에만 틀어박혀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지금 이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 남편은 개인처럼 살잖아요. 내가 계속 잘 사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 스스로 그 죄책감이 줄어들까요? 죄책감이 더 생길까요? 커진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분은 본인의 죄책감을 줄이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 폐인처럼 이 집에서 허송세월하면서 가능하면 남편하고 비슷하게 찌질하게 살면 죄책감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게 아닌데 내가 멋진 크리오먼으로 살고 또 이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잘 살면 그런 기회도 오지 않을까. 이럴 때 이분이 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든지 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단절하거나 과거에 본인이 완성하지 못한 과제를 새로운 과제를 통해서 성공했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분의 변화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본인이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찌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 저 인간만 찌질한 게 아니야. 나도 찌질하게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나도 내가 느끼는
뭐 죄책감이나 내가 가지는 그 부담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지내시는 거죠. 혹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줬으면 더 이상 본인이 죄책감을 안 느끼고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폭력적이어서 집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다. 저는 술을 안 먹게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병원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괜히 시어머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술 마시는 거는 저한테 정말 큰 공포였는데 이제 앞으로 안 마시면 되지. 안 마실 거지? 이러니까 거기서 남편은 네, 안 마시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이 술을 마시거든요.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제가 저도 그때도 교수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같이. 그래서 우선 먼저 병원에 가서 너가 알코올 중독이 아닌 거를 하면 내가 한 발 양보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은 같이 상담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듣질 않았어요. 병원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제가 데리고 가면 안 가니까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였는데 시어머니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안 마실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아야 될 이슈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든 약물 중독이든 한 사람이 배우자가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는 과도하게 셀프가 돼 있고 또 에이전트인데 무엇이 자기를 살아가게 하고 또 떳떳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가 그 사람이 도저히 아니야 라고 해서 내가 혼자 살기를 작정한 거 그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근데 왜 죄책감을 느끼세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었는데 제가 하자고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책임을 느끼는 이유였군요. 예. 그럴 때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내가 거두어서 책임지고 끝까지 그 사람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였죠. 네, 에이전트니까 충분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라고까지 생각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이 아마 술을 마시지 않았고 폭력적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도망치듯이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죠. 전 남편은 본인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폭력적이기 때문에 떠났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사실 뭐 돈을 못 벌어오고 집에서 좋아 그러면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일할게. 로맨티스트 남편 같으면 훨씬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도망 안 가겠죠.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 부분은 그게 분명히 도망간 이유인데 그거를 지금 남편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그걸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 남편을 만나서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지금 좀비처럼 살고 있는 집에만 틀어박혀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지 아세요?
본인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는 본인 나름대로. 그렇죠. 바로 그 남편 탓이고 이혼 탓으로 다니는 본인도 거의 비슷한 지금 행동 패턴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어쩌면 남편으로 다시 돌아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스스로 사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에이전트 분이고 셀프 이렇게 만빵 높은 걸 봐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못할 게 없고 나는 상당히 유능하고 나는 잘 산다라는 자신감 충만이었던 분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좀비나 한량 같은 그런 상황으로 약간 숨어 지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럴 때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실 자기가 진짜 성취감을 느끼고 또 본인 나름대로 내가 좀 더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이나 과거의 결혼이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싶은 과제를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 과제는 스스로 본인이 회사에서 하는 일로 가지고 설정을 한다든지 그것만으로 꼭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본인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본인이 비교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성취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그거에 인정해 줄 때 이 스스로 자학하는 그리고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마치 책임을 지는 듯한 약간의 책임 코스프레를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스스로 30대 중반의 중소기업의 대리 월급도 짓거리에 임대주택에 살면서 취미도 특기도 없이 본인을 가능하면 미저러블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거 아시죠? 성공하셨어요. 네, 본인이 원했던 게 이거였다면 본인은 최소한 그거를 만드는 데는 성공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본인이 과거에 어쩌면 본인의 결혼을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든 실패한 과제로 생각을 할 때 그 실패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본인이 지금 이런 생활을 살면서 그 책임을 충분히 지고 또 내가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완벽한 착각이에요. 그거는 본인의 죄책감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 사연에서 제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래 되면 뭐 상담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세요? 야단만 맞은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세요? 네, 제가 죄책감 때문에 저렇게 좀비처럼 살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네, 지금 이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자기 스스로 막연히 미저러블하다고 생각을 했지 진짜 자기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인지는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연은 전형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힘들어. 내만 힘든 게 아니야. 누구도 힘들어. 그리고 내가 그거 혹시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것도 몰라. 이런 식의 심리 상태에서 자기를 더 학대하는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연 주신 분의 문제는 자기 생활을 스스로 폐인화시키면서 또 다른 공간에서 폐인된 전남편을 걱정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문제는 여기서 전 남편을 만나서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스스로를 왜 학대하는, 스스로를 좀비로 만드는 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 그게 되는 거죠.